이런 차 저런 차 모든 차를 알려드리는 김필수의 차차차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필수의 차차차. 애플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자율주행 개념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량 생산 체제고 가격도 낮출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제대로 내세운 기업들은 현대차그룹, GM과 폭스바겐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이 애플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중국의 지리자동차 등 토종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 수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국차는 아직 중국 이외에는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기술도 좀 떨어지고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중국 업체가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과 같이 대만의 폭스콘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폭스콘이라는 이름은 잘 모릅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애플에서 제시한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의 대상인데 앞으로 코브랜드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스마트폰과 같이 독자적으로 그냥 하청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차의 이미지가 크고 특히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중시하는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청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죠. 또 애플이 얘기하는 것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는 독자적인 OS예요.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동차 제작사가 애플카를 만들어주기 하청을 받기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들인데 앞으로의 협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애플카가 나온다면요 차에다가 말로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차가 모든 걸 대신해주고 일명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에 키트 같은 모델이 나오는 거죠. 좋아, 자, 들어오게. 지금 갑니다, 마이클. 아마 비용에 대한 것들은 좀 고급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지향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약간 아주 높지는 않고요. 중저가 모델도 아니면서 중간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3,000, 3,500 정도 잡으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플카가 작년에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기차를 배터리를 뭘 집어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이 전제된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최첨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라든지 무게도 적으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요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압력이나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요 중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얘기를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이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고요 부피라든지 무게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충격에 대해서 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미래 한 5, 6년 이후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있으면 열을 차단하면서도 미래의 차세대 배터리로 안정되어 갈 수가 있지만은요 그 사이에 몇 년 이상을 안정된 배터리를 쓰고 싶은 거죠. 즉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것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바깥에 싸고 있는 이 봉지 덩어리를 파우치라고 하는데 파우치를 빼버리고 모노셀 배터리를 써서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면서도 압력에 대해서 또 충격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이게 이제 중국의 CATL이 전문적으로 만드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추이에 과연 이 배터리가 첫째 될지 또 원하는 대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 이거는 한번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애플카라든지 이 미국의 기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웨이라든지 반도체 생산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40%를 자기네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국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또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산 위주로 해준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10대 중에서 4대는 자기네가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 기업이 아닌 바이두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모빌리티 쪽을 연구하고 또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이유는요, 기존의 130년 동안에 자동차 제작사가 슈퍼갑의 역할을 했지만은 미래는요 융합적인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도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자동차의 하드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알고리즘을 넣느냐가 지배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명 미국에서는 GAFA라고 불러주죠. 구글, 아마존.com, 페이스북, 애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죠.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미래의 모빌리티 지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쪽은 우리가 BATH라고 얘기를 합니다. BATH라고 그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웨이입니다. 이 기업들이 역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죠. 모빌리티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집중하는 이유가 역시 지배자가 되고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필수,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